안녕하십니까. 스페이스소로 전해 성구영 부장입니다. 보시는 업무사항 발생시 연락을 주시면 보다 진짜 현업기술 바탕 위에 보다 빠른 성공을 약속을 드립니다. 꼭 연락을 부탁드리고 동영상 교육을 계속 봐주세요. 자, 이렇게 한 거에서 축을 많이 써먹어야 돼요. WCS를 여기 있죠. 이거 하면 지금 WCS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버튼을 살리면 버튼이 죽었네. WCS가 지금 노쇼로 돼 있어요. 디스플레이 WCS 하면 이제 보이거든요. 네, 디스플레이 해놓고 일단 단면을 자를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이텀 플랜을 많이 써요. 데이텀 플랜 가서 이렇게 하겠다, XYZ 가지고 쓰겠다 하면 이게 플랜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백그라운드가 잘안 보이죠. 프리플러스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컬러 팔렛 에디트 뭐 그래디에이트에서 디폴트로 이렇게 해서 이제 플랜이 만들어졌잖아요. 기존되는 걸 플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또 얘를 찍어서 또뭐 옵셋이나 이렇게 해서 플랜을 만들어요. 그죠? 만들어 놨죠. 또 그런 다음에 뭐 기존 축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죠. XYZ 축을 만들어라 이렇게. 그래서 축이 만들어졌고 플랜이 있으면 데이텀 플랜 들어와서 플랜을 찍고 여기에 이렇게 플랜 위에 있는 데이터 액시스를 찍으면 회전하는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만들어내고 또 얘를 찍으면 옵셋이 되죠. 그죠? 그럼 굉장히 다양한 걸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또 데이터 맥시스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시커멓게 할게요. 백그라운드를 일단은 데이텀을 잘 만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편합니다. 그죠? 이 데이터 맥시스에 있는 기능 중에 이게 복귀하는 기능이 있어요. 별로 안 좋은데. 자, 데이터 맥시스에서 데이터 액시스죠. 두 데이터 플랜을 찍어주면 가운데 교차하는 데 이렇게 액시스가 만들어져요. 그죠? 만들어지죠. 그러면 또 얘를 찍고 이거 위에 있는 얘를 찍으면 또 회전체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회전체.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걸 만들어낼 수 있죠. 만들었으면 자르는 거는 이거 수업했습니다. 이거 원래 섹션 커브. 어떤 걸 얘를 자르겠다. 칼은 얘 가지고 자르겠다. 연관관계 주겠냐 안 주겠냐? 안 주겠다, 주겠다. 어플라이 하면은 잘라집니다. 커브가 나오죠, 그죠? 또 이거 가지고 뭐예요? 나온 거 가지고 모델링 하면 되죠,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거 많이 써야 돼요. 원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거면 돼요?